올해부터 부모급여 연세 100만원, 일세 50만원으로 인상. 댓글 반응. 주더라도 한국 사람만 줘라. 외국인 지급 반대. 분유밖에 안 먹는 아기 때 돈 주는 것보다 초등, 중등, 고등. 돈 제일 많이 나갈 때 지원 좀 해줘라. 둘째가 쌍둥이라 애 셋인데 지원 받는 게 전무하다. 이미 자녀가 초딩의 다자녀인데 이런 사람들 혜택 좀 줘라 제발. 지원해주는 거 좋지만 정말 지금 40에서 50대 나라에 혜택 정말 못 받고 사는 듯. 모든 혜택은 비켜가는 나이 우우. 자녀 좀 크니 이런 대책 나오고 자녀 어렸을 적 이런 것도. 세금씨, 세수, 부부는 계속해서 감소 요인들만 발표를 하면서 지출 부분은 어디서 나올 돈 생각도 없이 마구 질러대고 있구나. 마치 개인이 마이너스 통장 만들어 앞으로. 결국 이렇게 출산율이 몰락했는데 지금 말로만 대폭이라고 하고 현실에 맞지 않게 찔끔찔끔해주면 출산율이 올라가겠니? 법인세, 다주택자 세금 까가. 중고등학생 키우는 40대 50대를 위해서 이 나라는 뭘 해주고 있나? 세금도 많이 내는 세대인데. 아기 키우는데 실제로 큰 도움이 되고 있음. 다만 만 2세부터는 10만원만 나와서 부담이 확 늘어남. 만 2세부터 고등학교 때까지도 매달 20대 30만원이라도 나오면 진짜 큰. 일시적으로 1년 정도 지원이 답이 아니고 최소한 1에서 10세까지 매월 100만원, 11세, 18세 구간 매월 50만원 고정지급식으로 안 가면 저출산 문제 해결이 어렵다고 본다. 1년. 정작 돈이 들어가는 나이에 안 주고 누워있는 애들한테 지원을? 걷고 뛰고 클수록 돈은 더 들어가요.